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소통이 이루어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독특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열심의 전통이 있었죠. 우리나라만큼 기도원이 많은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도 무속과의 연계 속에서 기복신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토록 열심 내고 열정이 있는 교회는 역사상 그리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부흥한 교회 표상으로 한국교회를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서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하셨고 내내 공생에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심야 기도도 수시로 하셨고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성전 기도도 하셨고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권면도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조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유를 마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즉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아라, 그 필요를 아뢰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도 하고 있어요.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오랜 여행 끝에 허기지고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러 다닙니다. 요즘처럼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곤혹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워서라도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행동 원칙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선물로서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가 있어도 저절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째려본 물이 나오지 않으려나? 안 나옵니다. 꼭지를 돌려야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센서가 있어 자동으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센서 옆을 지나가야 나옵니다. 불이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향해서 뭐 장풍 쏘고 그래야 됩니까? 불이 아무리 있어도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저장된 물이 많고 발전된 전력이 많아도 수도꼭지를 돌려야 되고 스위치를 온해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시지 왜 구하면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무엇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얻으면요 감당하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그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생각해서 잘 활용하려고도 하지 않고 허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게 하시고 필요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로서 응답을 주시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이유는요 또 하나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주시지 않고 무언가를 거쳐서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응답하실 텐데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실 거야. 기도한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나의 필요를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간청하는 기도를 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떡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과거처럼 24시간 뭐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가능하지만 과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내 친구가 굶주려서 너무 오랫동안 그 찾아왔는데 허기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떡을 주세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서 잠자는 친구를 깨워다가 예전에는 요즘처럼 방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방에 여러 같이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깨우려면 온 식구가 다 깨야 됩니다. 그럼에도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11장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하는 태도가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내어서 하나님 오늘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요청사항 1번, 2번, 3번 이게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몰랐습니까?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청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의 샘플 하나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겟세마네의 기도죠.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앞둔 기도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열심히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평상시에도 간절하셨지만 이때는 더욱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간절히 기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골방기도도 하시고 회중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고 믿음도 그토록 좋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말 것 무엇입니까? 간청한다고 무조건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간청해야죠. 오늘 본문의 맥락 보면은요, 주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인데요,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서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전제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 그 샘플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냥 너의 욕심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 없거나 해가 되는 것이면 아무리 구해도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주면 손해가 되고 위험한데도 그대로 준다면 그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겠지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은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되어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구하여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셔요. 11장 11절 12절을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 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딸,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그 이하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 그 이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되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가끔 저 멀리서 공부하는 딸내미가 월말쯤 되면 문자 올 때가 있어요. 용돈이 떨어졌어요. 우는 이모티콘 이렇게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아, 이 녀석이 그렇구나 하면서 월마다 내가 보내주마 하고 약속한 것만 보내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내줄까요? 조금 더 보내줍니다. 그냥 그 해피 쓰면 안 돼갖고 한 1, 20% 더 주지만 저는 그 몇 배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보내줬더니 이제 아들이 월급 받아서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늘 경험하는 진리가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대전에서 가끔씩 큰 세미나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대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아,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믿음 가지고서 목사되고 싶어 하면서 신학교 가고 하면서 가졌던 꿈이 뭐냐면 시골 교회 가서 평생 예배 잘 드리고 몇 명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누구로 말은 제가 못하겠지만 그분이 졸업은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고 대전에서 야간 신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소박한 꿈. 시골에서 몇 분을 평생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요, 그분의 마음에 깊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셨습니다. 대전서 목회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신 다음에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질문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냐? 아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하면서 소박한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너는 이 대전에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다른 거 몰라도 실력, 뭐 학력 모든 건 다 제가 봐도 뭐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약간 평균보다 살짝 좀 그러셔요. 근데 그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1등일 수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1등입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래 하면서 이 동네 제1의 목회를 하게 도와주마. 하나님의 응답이었고요. 실제로 가장 큰 교회. 교회 앞에 축구장이 있어요. 교회 소속 소유의 축구장이. 그런 길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만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야심을 갖고 난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리라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대개가 이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인생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들은 늘 나의 설계보다 훨씬 더 크고 정교하고 좋은 겁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넓고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내 계획과 내 설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러면 내가 성장해가고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지경이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언제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자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더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구하든 집을 구하든 자녀의 축복을 구하든 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최고의 기도응답입니까?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응답받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합당한 것인 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알고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나를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바로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의 생활이 우리 삶에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응답받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석이 쇠붙이를 이끌듯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끌림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일깨워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은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인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세요. 내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속히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도 무기력하게 살며 타협하며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끌고 승리하는 길로 이끌고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부족함 없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